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지게 되는데요. 아. 숙종이 아들이 이제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자로 삼겠다고 한 거예요. 100일도 안 된 애를? 왕세자랑 원자가 차이가 있거든요. 원자는 왕비가 정실 부인이 낳은 첫째 아들에게만 부여하는 칭호인데 지금 장희빈은 왕비가 아니잖아요. 네. 이거는 사실 왕비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복선이었고요. 아, 두 번째로는 인현왕후가 당시에 2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. 나중에 충분히 아들을 낳을 수 있잖아요. 아들을 낳더라도 그 아이가 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. 어머, 와, 그러면 이거 너무 이거 약간 기존의 질서를 흔드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인현왕후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기싸움은 끝났다. 졌다 이제 내가. 졌죠. 바로 진 거예요? 인정했어요. 야, 아니 사실 100일 근데 왜 이렇게 서두르고 거예요? 무리수 아닌가요, 이거는? 그러니까 근데 무리해서 지금 뭐 100일밖에 안 된 애를 그 100일밖에 안 된 애를 원자 타이틀을 줘버렸어요. 그리고 이제 얘가 별일이 없으면 이제 세자가 되고 세자는 이제 다음 왕이 돼버려요. 여기에 자 지금 집권 여당은 서인이에요. 그리고 야당은 남인이고 당연히 지금 이 서인들 집권 여당은 난리가 나죠. 난리 지금 중인 여인이 낳은 애를 지금 원자로 지금 정하시냐라고 얘기를 해요. 심지어는 장희빈을 밀고 있었던 야당인 남인들도 이건 아닌데 싶은 거지. 우리가 봐도 야 이건 너무한다 이거. 저기요 그 지금 그 조금만 더 기다리시죠. 지금 중전마마가 지금 젊으신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또 다른 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워워워워 이래요. 숙종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? 뭐라고요? 뭐라고?